오늘장 상대적인 이런 강세가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 선택과 집중, 여인수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금요일이고 지금 제가 늦게 전화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10월까지 좀 전략도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섹터별 이야기도 좀 드리고 첫 번째는 네, 영국발 이슈 해소됐나 하니까 뒤에도 애플 이야기 나왔죠. 네, 애플 투자된 거 바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연준하고 맞으려고 하지 말고 연준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연준은 세계은행이죠. 네, 지금 제가 주중에 S&P 지수 기준으로 한 3,500선 전후, 뭐 이건 착하게 작게 맞출 수는 없고요. 전후까지 빠지는 게, 이래면 주가 지수 거품을 빼야 되고, 주가 지수 빠질 때 물가도 지표도 꺾이는 거거든요. 물가도 빼고, 요게 연준이 하락하는 목표치를 다 채워야만이 장은 본격적으로 갈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 전에 주가가 너무 지금 두 번째 마리가 가파르게 빠져버려가지고, 여기에서는 하락 저지하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치가 과연 뭔가, 연준은 지금 거품을 빼야 된다,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세게 금리 또 올릴 거야 하고 지금 엄포를 놨는데, 하락의 목표치가 제가 생각한 데는 9월, 10월 중에 채워지면은 11월 3일입니다. 약한 달하고 한뭐 하루 이틀 더 남은 그 시간이죠. 그 시간 되면은 금리는 올리되 이제 멘트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4분기 큰 전환점이 찾아올 건데 가장 혹독한 실현기가 9월 하순에서 예, 10월 가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10월 초중순입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요게, 네,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심리 자체가 확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양시장이 하방 경직이 나오는 건 어제부터 제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제 살 자리가 아닌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풍부해졌거든요. 풍부해지면 지금 활동은 하죠. 다만 일반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약고가 죽어버렸어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시도하는 종목은 몇몇 안 나오고 거의 지금 종목은 시가총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 양시장 순매수 어제 오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공격적으로 절대 안 사줍니다. 밑에서 깔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아침에 21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2100선부터 2100뭐 초중반에 여기부터는 저점 매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휴 이후에 미국이 좀더 떨어지가지고 하락의 목표치가 채워줄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 좀더 하락 여진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변동성이 좁아질 겁니다. 변동성이 좁아지는 구도로 가고 있네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수급에 절대 다수가 들어와요. 근데 반도체가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주도 업종은 아니고 예, 섹터 방어용이고 코스닥도 지금 시가총액 1등이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인덱스를 커버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다 보면은, 예, 그동안에 주도했던 섹터들은 안 빠졌다고 뒤늦게, 예, 단기 압박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하단에서는 지금 오늘 보니까 몇몇 섹터들이 또, 지수 무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은 시세가 난다는 거죠. 좀 이것 좀 보면은, 대형주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네, 대형주 이번에 뭐 조정이 좀더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하겠던 LG 에너지 앤 솔루션이나, 네, 그리고 뭐 조선은 제가 미포조선 인덱스 편입 효과라 했죠. 이런 것들은, 네, 조정에서 또뭐 지수 변동이 줄어들면은 또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이 좀 빠졌는데, 앞선 부분에 애플에 투자된 그 파양이 왜 나왔을까, 이 시점에? 장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애플과 테슬라가 안 빠지거든요. 미국 국민들의 다수가 이 주식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 1억 명 이상이 지금 뭐 투자하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 목표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연준이나 뭐 월가는 그 유태인들 같은 편이죠. 네, 제일 안 빠지는 쪽을 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락의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애플에 투자된 거 과연 나오면서 한5% 변동을 일으키고 테슬라도 지금 끝까지 버티죠. 이두 놈을 죽여야만이 지수의 하락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연준이 원하는 유태인들이 원하는 하락의 목표치로 가는 거거든요. 요 마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뒤늦게 불안해가지고 막 주식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마디가 변동 압박의 일반인들을 좀더 괴롭힘이 있을 건데 요거는 보유자들은 버티는 시간이에요. 예. 막판에 틀렸다는 오명을 퍼서던지기 위해서 그런 대응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안 빠지는 두놈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좀더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네, 자, 지수 변화가 적으면 종목은 움직이는데 좀 섹터가 좁혀진다 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는 가장 많이 빠졌던 상징적인 종목인데, 오늘 실은 뭐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지금 뭐 사우디가 게임 산업에 2030년까지 한 50조 투자하겠다. 돈 많은 사우디가 투자한대. 그러니까 한번 당지 반등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카카오는 이제 관망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블랙핑크 좋은 이야기들 많죠? 네, 엔터테인먼트 중에 먼저 메마등 중에 지금 엔터주 쪽으로 좀 붙었고요. 게임은 제가 될것 같은데 워낙 지금 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게임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로봇은 됩니다. 오늘 보니까 다 투자 등급 하향하는데 예, 지금 두산은 목표가 18만 원짜리 리포트가 아침에 나와요. 그래서 두산도 제가 주중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안 빠진 놈은 골라 빼겠다는 그 정신에 투철하게 빠졌다 갑니다. 국산화 소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번 두들겨 맞으면서 시장 하락의 키를 맞춰야 돼요. 지금은 소위 말해가 대체안이 만들어졌던 것들도 하락의 키를 맞추려고 지금 저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뭐 펀드가 지금 발매되고 편입이 되면은 뭔가 조금 변화들은 나올 개연성은 남기고 있는 게 로봇이라 봐야 되겠죠. 다만 다음 주 시세가 화려하면 줘야 되죠. 최근에 뭐 로보티스나 네, 지금 감속기 부분의 SDG도 반락을 면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저 보고 있고 방산도 지금 하반 경직은 뭐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데. 유망업 쪽은 맞는데 이번 하락마디에서는 예외 없는 조항입니다. 일단 다 깨지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는 다음 달부터 민영화 이거 들어간다 봅니다. 네, 민영화 들어가는데 이번에 하나에어로스가 네, 대우조선 인수 이조원 쓴다 해가지고 그룹 계열사들 많이 뺐죠. 근데 지금 아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조원으로 대우조선에 들어간 돈이 그대로 한국항공우주 인수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조원으로 두개 회사를 예, 인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는 악재지만은 중기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봐야 돼요. 그리고 조만간 지금 호주 5조 원짜리 레드백 수주 발주 이슈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부는 뭐 결과는 확인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방산도 내용은 상당히 우세한데, 네, 이번 조정은 예외 없다. 일단은 무조건 다 뺀다. 뭐한 놈도 빠짐없이 움직인 놈들은 빼겠다. 정신이 투철한 장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도 막판 하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잘 나갔던 이런 포스코 케미칼도 제대로 한번 맞죠, 그죠? 네, 이들이 그러면 이제 꺾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제하는 자기 역할극만 하는 거고, 장세가 완화되면은 이런 2차 전지든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이번에 많이 뺐습니다. 금량이 결국에는, 네, 키 맞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래나우텍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지만 이들이 조금 장이 완화되면 언제든지 약진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다는 건 알고는 가자는 거죠. 주중에 편입을 먼저 했는데 빠졌다. 이러면 두려워는 하지 마시고 좀 참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장이 약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중과권도 변동이 나오니까 좀 좁아지고 중소형급들이 갑니다. 이번 주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로 뭐 저축은행 이런 애들이 간 거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이 예, 지금 실은 업황은 예, 나쁘지 않다 보니까, 대형주는 잘못 가지만은, 이런, 피팅 업체들 있죠?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것들이 뭐 대체안이 됐는데, 최근 장은 종목 움직임이 따라가면 그 다음날 물리죠? 이 때문에 추세 보고, 쌀 때만 편입해야 되는 거고, 싸게 편입했는데, 자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되는 분들은, 지금 어려운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예, 단기간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증지 작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시장은. 마디로 계산하면은, 지금 두 번째 하락 마디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4번 반등을 주고 10월 중에 마지막 조정 바닥을 확인하는 조정 마디가 한번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10월 초순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고, 만일 이 구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략도 함께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 구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그재그식으로 하반 경직이 나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시간 조정을 벌 수 있거든요.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네, 상당 구간에서는 종목은 터질 거예요. 요 시간 조정을 거치고 가느냐, A코스냐, B코스냐 문제인데, 일단은, 완전한 짐바닥을 확인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단기간 감매도권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이, 네, 지금 이제, 지수 방하는 게 아니고요. 돈 벌려고 일단, 일반인들 던질 때 순매수 하는 거죠. 네, 종목의 변동은 뭐냐 하면은, 개인들이 2,300에도 용감하는 사람들이 2,100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려운 이야기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종목이 좀 움츠리고 소수 네, 집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응 전략도 살짝 좀 나온 것 같은데 10월달에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전략은 어떤 건가요? 예, 10월 초순 상승 반등기가 나오거나 섹터 변화가 나오면은 일단은 10월 초순까지는 여러분들이 현금 조절을 하는 게 10월 13일 나오는 CPI 지표 9월 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빠지고 지수 빠지고 다 빠졌는데 미국 CPI 지표 40%가 주택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이 모기지 금리는 올라가서 수치가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 꺾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3일 CPI 지표 전에 지수 반등이 강화되거든 강화되긴 힘들고 지금 반등국 섹터가 움직이면은 눈높이를 좀 낮추고 매도 조절을 하시고 끝자락을 구경하기 위해서 하는 예, 고육책 전략입니다. 이게 네 그렇게 보고 다음 주부터 섹터는 움직이는데 매매는 짧게 하셔야 돼요. 네 짧게 추중 대응하고 단기 대응을 좀 하셨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래가지고 하락의 목표치가 S&P 기준으로 3,500 전후 채워지고 나면은 11월 초에 나오는 FOMC는 지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겁을 잔뜩 주는 겁니다. 더 세게 한다지만 막상 세게 못할 거예요. 지수 빠지고 원자재 가격 빠지고 물가가 잡히면은 잡힐 때까지 장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의중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사르는 판을 걷는 조심할 구간이면은 틀림없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예, 매매 전략 이거 뭐 계속 대안은 만들어서 장중 플레이 정도만 10월 초순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이 초반에 좀 대응을 해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0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도 좀 마련을 해두시고 그리고 대응을 할 때도 좀 짧은 매매 가능하다. 그래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10월 초에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